Hi all. Today, I'm going to show you a full show of our memory. It's hot dogs that I used to eat often when in school days. I tried several hot dogs at the poor hot dog shop at Yomu Traditional Market where I had shown a hot dog before. Shall we see a variety of handmade hot dogs recalling our old memories? It's the hot dog shop at Yomu Traditional Market. There are about 20 kinds of hot dogs here. It would be nice for those who live near it to try all varieties. Names are fun, aren't they? There are many kinds of sauce like this. About 30 kinds are seen. 이게 이거는 떡하고 소세지 들어간 거죠? 아, 숫떡. 요즘 젊은 애들 생이 인기가 많은 거죠? 네. 치즈떡. 떡 속에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치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예. 떡 속에 치즈까지. 네. 떡 속에 고구마 치즈. 고구마 성분이 치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문대기예요. 네, 감자 뜨킴이고 얘는 닭강정. 닭강정이에요. 얘는 꽃가리 옥수수예요. 회오리 감자를 반죽을 입혀서 빵가루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대중소가 있는데 제일 큰 사이즈예요. 이거 인기 많겠어요?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부드럽고 겉에는 바삭하고. 진짜 크다. There are snack foods as well as hot dogs, and the tteokbokki looks so red and delicious too. Next time, I want to come again with a companion and try a set menu. 이렇게 핫도그를 시켜봤는데요. 종류는 20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일단 7개만 시켜봤어요. 소스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3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케찹을 넣어서 먹어보면 되겠죠? 머스타드 소스까지 넣어서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핫도그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여기 핫도그는 진짜 종류도 많고 그래서 한번 다시 오고 싶었던. 떡이 들어간 핫도그예요. 맛있어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진짜 특이해요. 돈가스 소스를 한번 뿌려봤어요. 이게 떡이 들어갔어요, 또. 진짜 바삭하고 Rice cake and cheese are gooey. I can see a little sweet potato content. 굉장히 바삭해요. 핫도그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핫도그는 이렇게 바삭하게 튀겨서 고소한 맛을 먹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겉에 감자가 묻혀져 있는데 크기가 엄청 커요. 무거워요. 매운 소스 한번 뿌려볼까요? The intensity of hot sauce ranges from 1 to 10. 5단계도 시도해볼 건데 일단 3단계부터 겁이 나가지고요. 와, 케찹 같은데 케찹에 매운 소스가 얼마나 매울지는 모르겠지만 먹어볼게요.
매워요. 3단계인데도 이 정도 매우면 저보다 이게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아, 맵다. 고소한 감자가 있어서 매운맛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어, 진짜 감자 맛있어요. 감자 일단 매운 것 좀 시키고 감자가 크기도 진짜 크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감자의 그 부드러운 맛이 느껴지고요. 겉에는 진짜 바삭해요. 가장 인기 있는 게 이걸 것 같아요. 여기 회오리 감자인데요. 이게 지금 하나만 먹어도 식사 끝이에요. 진짜 바삭해요. 소스가 뜨거운 맛 그렇게 맵진 않아요. 약간 갈비 먹는 것 같아요. 이번엔 겉에가 옥수수가 들어간 이름은 옥살이래요. 델리소스. 핫도그 안에 옥수수 들어갔는데 겉에도 옥수수가 있어요. 소스는 굉장히 달콤해요. 옥수수도 맛있어요. 감자는 조금 더 바삭하고 옥수수는 조금 바삭한 맛이 들었는데 맛은 조금 달콤해요. 밀가루 빵도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찰지다 그럴까요? 그냥 빵 같은 느낌이 아니고 쫄깃한 맛. 소떡바라고 하나요? 소시지하고 떡하고. 네, 이거를 핫도그로 만들 거예요. 특이하죠? 매운 거. 5단계 한번 해볼게요. 차이가 있나? 조금만 뿌려볼게요. 조금만. 다시. 아, 오히려 이게 덜 매운 것 같아요. 조금 뿌렸나봐요. 이거 괜찮은데요? 소세지도 바삭하고 겉에는 바삭한 빵가루. 어, 이거 맛 괜찮아요. 소세지도 안 짜고 기름기도 그렇게 없고 이게 닭당점이죠. 그것도 크다. 치킨이 튀겨서 그런지 굉장히 쫄깃해. 갈비 쫄깃하게 됐네. 치킨 한 마리 먹지 말고 이거 하나 시켜서 핫도그랑 두 개 먹으면 배도 부르고 괜찮을 것 같아요. Thanks for watching. Please subscribe, like, and comment.